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학과 입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간단한 학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 개론과 생명과학의 탐색 등의 기초를 시작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은 분야로 세분화되어 생태학, 분류학 등의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채집하며 실습하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체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4학년부터는 기사 자격증에 이로운 과목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럼 재학생이 소개하는 학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과는 어떤가요? 우리 학과는 생명공학 전반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학과의 교수님들께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있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학업에 관한 고민 등에 대해 진심으로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방향성을 잡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재학 중인 학생이 어필하는 우리 학과는 어떤 게 최고로 좋나요? 일단 우리 학과는 여러 행사가 있어서 좋은데요.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입생 복학생 환영회와 학과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MT 및 연합 채집이 있어요. 연합 채집은 우리 과의 특색 있는 행사인데 생명과학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채집을 하고 서로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활동입니다. 채집 뒤풀이가 있어서 학과 선후배와 동기 간에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의 학술제인 생물제인데요. 생물제는 4학년 선배들의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채집 부스를 준비하여 소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과의 미래 진로는 어떨까요? 요즘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은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진로는 다양한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과 중고등 교사, 더 나아가 대학 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BT 관련 민간기업과 제약회사 연구소 등 넓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과학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과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